업무리처를 자꾸 만들어 갔다면, 그래서 유일신 중심 사상이고, 초월적이고, 영적 세계를 지향하는 헬레니즘 세계상이었고, 그런데 비해서 동양은 조화 전개시키고, 무시무도적이지만, 그 비형성적이고, 어떤 측에서 보이지 않아요. 음양이 보입니까? 아니면 정중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동양에. 뒷부분. 서로 서양은 시간적으로 충족이 이릅니다. 아,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유와 기결이 있고, 선후 상태 좌우가 있고, 그래서 생길 동기와 목적이 있어서. 동기가 뭐가 잘못됐어? 목적이 뭐였다면, 이 잘못이고. 동기가 어디서 보는지는 각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동기와 원인, 동기와 목적만 나눈 것만 있어. 사람 죽인 일합니다. 자, 나라는 사람이 자연과,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또 사회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나라는 똑대가 여기서 동기로 사는 100%입니다. 자기가 맞다. 이래서 사고에서 부부를 던지는 거예요. 사기죠. 그러니까 맹마이 같은 놈이 대통령을 둘이나 죽이고, 동기 부리들이 안 나오면, 이 상황이 안 나오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안 나가요. 어떤 게 죽이는지. 그런 말이 되는, 이 성의 철학 방법 참, 한심한 짝이 없어요. 생각이. 너무 유치해요. 자, 그래서 저들의 사고방식에서는 항상 선을 꺾고 처음후를 만들었고, 그래서 갈라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 미리 땡기 한번 나중에 또 반복하기도 하고. 산토로 같은 수학자는 유한과 무한이 하나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해쳐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말이에요. 후자누스라는 신부는 15세기에 궁극 진리는 반대 일치다. 그래서 파형당했습니다. 이 천국은 이형 논리로 받으면 다음 시간에 논리 부분입니다. 그럼 다 죽었습니다. 헤르클로프레스도 또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다가 죽었습니다. 에카르트도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내가 신이다 이야기가 죽었습니다. 이 천국 이혼은입니다. 달아 이름은 일이다고 느낀 정신이 정신이 주체가 기체 주체다. 자, 제가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은 개체가 되지만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나 또한 개체가 되잖아. 그 두 개가 없어요. 너가 나고 나가 됩니다. 똑같은 말로 다른 말 하면 내가 마시는 공기를 지금 똑같이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 들어갔고 내 코에 들어갔던 공기 지금 다 결대되고 있어요. 하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공기는 숲이었어요. 그 숲은 그것이었어요. 이거 참 많은 거죠. 이혼해서 사고방에서 이만큼 부패하고 썩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분수하고 분해서 깊은 부분까지 다 해지고 냈어요. 이건 뭐냐.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서 다 해놓은 발표에 기계와 같은 명석함은 우리가 배웠지만 총괄해서 볼 때는 눈도 잃어버려서 안 되는데 우리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이걸 찾아내면 되죠. 자, 동양의 비원시적이고 이유, 비이원론적인 사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여건 저도 뭐 주역을 다 몰라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변력. 모든 몸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도 변해. 하나님 죽고 살아나야 돼. 이상하죠? 예수 죽고 살아났다고 이야기. 이 집, 진리인데 이건 뭐 이야기 못해요. 죽으면 살기를 하면 기독교는 죽어요. 예수 하늘에 올라야 돼. 죽을 수만. 이걸 보면 뭐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살아요. 목회자도 죽어야 살아요. 그 가장 기본적인 예수의 삶이 아닌 엉뚱한 교회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변한다. 그러면 불력.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불력. 그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간이. 간이는 뭔가 하면 음양과 정동입니다. 음양은 어떤 측면에서는 공간적입니다. 음과 양은 공간적인 것. 정동은 시간적입니다. 여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정이에요. 남자는 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자가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보통 2억 개, 2억 마리 정자가 죽어야 마지막에 하나 꼴이 돼서 생명을 갖죠. 다시 움직입니다, 정자. 남자는 동입니다. 여성은 정이죠. 이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둘을 한 번에 봤죠. 시간과 공간 쓰는 정과 동을 보고, 그럼 공간적 측면에서는 음양을 봤던 것이 바로 핵심적인 양이라는 것입니다. 병력, 불력, 간이, 간이 양입니다, 간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줘야지인데,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다. 좀 쉬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계속 하세요. 지금 뭐 그러니까 예. 이제 이 하고 그러면 저는 질문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예. 하여튼 이제 우리가 보는 사고 방식은 시간의 차원에서 묶고 끊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은 뒤에 서산에 그냥 북망산에 있는 거지. 돌아가셨지. 나도 저 갈 것이고. 그래서 그 북망산은 항상 죽음의 대상이지만 내가 가야 할 자리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고 그래서 고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향은 내 맘밭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최재호 선생님은 향벽설이 벽에 세워놓고 제가 지지 말고 향가서 내 앞을 세워놓고 내가 뭐라 확실히 깨지는 말이죠. 죽은 제사상에 가서 흙덩어리 전하지 말고 내가 묶는 거는 내 안에 부모님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님 아버님이 합해진 사별의 숫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아버지의 상을 자손들한테 참 사랑으로 달라가면서 가정 전체와 이웃에 나타내는 구체적인 멸신의 상으로 감겼습니다. 이건 뭐, 만약에 제사를 지내지 말아도 이 말이 얼핏은 제사로 사도면 8촌에 뭐, 1년에 제사가 20번, 뭐, 종갓집에 며느리, 이거 뭐, 머리가 그 때문에 40대 하에 다실 정도로 미는 부분에서 완전 절대 끊친 겁니다. 이 최재호 선생님의 향백설이 아니고 향아습이라는 말이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양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 주역의 핵심이 변력, 불력, 간이, 음이 양이 되는, 양이 음이 되는 교육. 이 네 가지가, 양자 물리학과 천진사상으로 끼어들어가면 양자 물리학이 그대로 살아 숨쉬게 되어져서, 화이트의 가정 철학을 만들 때 가정 철학을 양자 물리학에서 끄댕기고, 불교에서 끄댕기면서 이 동양사상에 내려서 이제 화이트에 운동을 못 가렸던. 그러면서 서구의 주류 사상인 이원룡을 통치를 받고 싶은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우의 주류 사상을 깨기 시작했던 수많은 앞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류 사상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밑받침 속에서 나오기 걸려서는 해체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뭘 해체하느냐 하면 이원룡을 해체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왔던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제 서구 사상이 전체 통으로 흔들리는 게 무너지고 있는 대표 패스가 미국이 무너진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미국으로 만드니까 공천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무너지고 자본 사상 바탕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서 새로운 사상이 나오는 비주류의 철학이 가정 철학이 과정 신학입니다. 자, 뒷부분에 봅시다. 3페이지 제일 앞부분에 보면 서양의 본체론적인 공간과 본체론적인 것은 공간적인 것이고 시간적인 부분은 시원적인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계속 갈등과 차별과 그런 것을 만드는 데서 어떤 창조적인 힘을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창조라는 말은 체제 유지를 위한 제사상 문항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제사상의 지배의 조건이 숨어져 있습니다. 동양에는 비본체의 비시원적인 저와 무신무종 순환이 포괄지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무신무종입니다. 반면에 순환여행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순환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순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환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땅이 됐다가 하늘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 땅이 됐다가 하늘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 이 오늘 우리의 천지형 시사에서 모든 문화를 포괄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종교전지 없습니다. 우리 사고방식이 그게 한바 5천년 만년의 우리 뿌리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성과 공시성, 통시성과 공시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 유리창 밖에 저 바깥에 내가 봅니다. 그냥 바깥에 보면은 이거는 이 공시성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에 쳐다보면 그럼 여기서 쳐다보면서 저 아파트가 이제는 50년 전에 지금 5년 전에 그때 딱 가서 부대에서 이래 생각하는 부분 방금 시간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통시성이란 그럼 공시성과 통시성을 지나서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면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 난 그때 아니, 그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니까 말라하네. 그 나머지는 장수하셨으니까, 뭐, 지인은 뭐, 그랬고,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바로, 심층세계와 표층세계, 통전세계입니다. 모든 기록은 이 세 가지 항상 있습니다. 통시성이냐, 공시성이냐, 심층세계냐, 표층세계냐. 이것을 다 표현해낼 수 있는 문학이나 장르나 글들의 신학적인 시선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두고, 동양에 보는 사고방식하고 서양에 보는 사고방식이 핵심적으로 달랐다는 것은 이제 인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지사상 측면에는 이 세 가지 항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시성과 공시성과 통전성을 다 가지고 있었고, 세상 사람은 지금 한국을 모릅니다. 한국 사람도 한국을 모릅니다. 그게 다행이에요. 이 프리메이션이 이걸 알았다 그러면 그 아카디스 우리에게 지금도 지금 조선님을 통해서 아카디스를 하고 있는데 조선님이 뭐 이쁜 프리메이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천지인 사상을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아는 사람 좀 더 깊이 해서 새롭게 대해서 장부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 다른 사람은 동북아시아의 세 사상의 근원이 동양학의 핵심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음양하고 낮은 주요하고 모든 걸 통틀어 보도 어디다 들어간다? 천지 사상을 들어간다. 이건 한국이다. 한국 사람 이유는 뭐야? 그게 모르는 것도 다행인데 한국 사람 이유는 뭐야? 이걸 어떻게 보편화시키고 알리고 노래로 책자로 시로 안에 알아서 깨닫게 할까? 한인의 역사를 알리고 당군의 역사를 알리는데 그 정신사상 세계로 동양의 문화론 핵심적으로는 삼재론과 음양론과 오행론 하는데 삼재론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삼재론은 다름 아닌 수교 문화와 정령숙가 사상과 그리고 태양신에서 수리 문화는 그냥 마지석기, 타지석기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써먹고 남는 거는 좀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었던 만년 당시의 기운, 그냥 만년 전 상태의 그 문화. 거기서 한인, 화는 종족들이 세계를 기만민족으로 다니면서 다 지배하고 다스려서 통째로 다 정리하고서 그 세계 전체의 패턴에서의 이 한인이 일곱 한인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세계의 환웅으로는 배달국이 나오면서 환웅이 18 환웅이 있었고, 당군이 47대 당군이 있었고, 이것도 통치 깍두기에서 당군 신화를 묶어서 내기는 사람이 바로 2만 명이 접한 이병도입니다. 그 이병도의 그룹들이 지금 한국 역사계의 석학으로 지금 남아서 계속 지배하고 있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나와서 지금 볼 뿐이에요. 고종시대만 해도 이것이 다 제천무를 들였었고, 개천절을 지나는 나철 선생님의 영향력 전부터 고종에서는 다 산마다 제천무시를 했었습니다. 다른 말 하면,
뭐 교회에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는가 단순한 기독인들보다 우리는 그 전부터 한번 하나님을 섬겼던 쪽도 있고 동맹 뭐저 한과이 이런 문화 처부의 제사 문화가 신께 찬양하는 문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수입됐습니다. 성교사 살아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니죠? 받을 소리지. 자, 샤머니즘과 태양숭배 사상과 수렵기 세 중심 사상의 삼수분의 세계가 후대에 생긴 음양 세계와 맞춰서 나온 것이 음양 오행입니다. 음양 오행도 저 잘 몰라요. 잘 모르지, 조금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더 무서워. 이쪽 거 하나만 찍으면 돼요. 마지막에. 저번에 지금 빠졌죠? 그래. 네, 잘, 다, 잘 했어요. 다 쓰고. 목화 토건수 간신 뷔페실이에요. 간, 심장, 위장, 위장, 폐, 신장입니다. 그런데, 간이죠? 간이 아프면 나무를 끌어고 한 두 시간만. 마모하고 결의하고 많이 났으면 자유치고. 맞습니다. 그럼 이 그 목이 결국은 간, 심, 비. 간이 아주 좋으면 위장이 나빠요. 이거 상극감이라. 그래, 그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나 잘해서 처음부터 좋으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 오해입니다. 음양 오행이 바로 삼수분화와 이수분화의 세계에서 만났던 거다. 삼수분화의 세계가 천진사상이고 이수분화의 세계는 음양인데 그 음양과 똑같은 것이 바로 제일 여러분이 말하는 힉스 입자를 싸고 있는 그 과렙도나의 입자. 요것이 살펴본 사람은 잘 없을 거야. 바로 음양 오행과 그래서 이 삼극이죠. 또 간심비폐 신인데 신장이 너무 좋으면 신장을 쳐. 다른 말하면 신장 좋은 사람은 정력이 좋아. 정력이 좋아서 신장이 파요. 신장이 너무 세니까. 그 신장만 너무 좋아하는데 조화가 돼. 이것이 삼극극입니다. 그리고 적이 아닙니다. 너무 세면 안 돼. 조정해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 창조신간이 너무 강하면 뭐래? 손꼽을 가서 도둑질해. 그 멈춰! 그럼 내 신화로 바꿔. 그게 바로 천, 신, 지신, 인신입니다. 그래서 선신이란 천신, 지신, 인신의 삼중적 프리타를 해야지 그 신이 살아있는 거지. 초월신과만 내세우면 세계는 멸망으로 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도둑질하고 사람들 이루 말하죠. 이 기억, 나도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기독교 신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신간을 뭐로 바꿔야 된다? 풍극의 내재 신간을 점점 바꿔서 수용을 해서 조화하게 돼요. 내 신간의 결승이 뭡니까? 기독교에서 돼야 될 건 역사적 상황이 없습니다. 성주로 스님이 앉아서 도터져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안을 만들어 교체했다. 왜? 화당동진을 했다. 부처가 되었으면 다시 진흙이 돼서 묵백성들로 나가서 진흙 속에 있고 싶어요. 그것이 제일 사기꾼입니다. 화강동진의 원효 선생님은, 원효 스님은 결국은 뭘 했는가? 민중불교로. 그렇죠. 결국은 풍목불교. 민중불교. 그래서 뭔가 하면 땡초. 돌진. 바닥 사람과 더불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지능 속에 피면 그 뜻이 뭡니까? 뿌리는 지능에 박아야 꽃이 핍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위험을 찾는 수많은 기회가 모였다. 소용 없습니다. 내가 어느 바닥에서 민중들과 계속 살되 끝까지 자기가 민중이 돼. 가르쳐 보자. 우리 비참하게 좋습니다. 나 비참, 비참할수록 내가 안 죽는다. 나 살아. 죽는다. 그것이 오늘의 예수의 삶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가면 바로 이 삼수분화 세계와 이수분화 세계가 많아서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했던 대로 오해인이 되면서 또 결국은 신간으로까지 이야기하는 다음 시간까지 대충 이야기해요. 계속 앞으로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가게 되면 삼재론, 삼신신앙, 세선신앙 등수도 도가사상 노자사상이 생기 전부터 우리에게는 도가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신부처가 삼부를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는 배웅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웅전에 가면 스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가 있는 배웅 아니 삼은 방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종교가 이미 석사께서 우리 몸피부 안에 깊숙이 지향하고 무병장수하고 건강을 잘 사는 걸 우리 안에 자성하고 있는 걸 발견해버렸어요. 우리 영 안에 숨어있는 걸 발견해버렸어요. 그 계속 늦었는데 늦었네요. 그 고민이 18세부터 했던 고민이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한국말 보고 이야기하고, 한국말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이야기하는 걸 알고 읽어보면, 이해가 충분하게 이야기가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은 하나요, 지도 하나요, 천은 하나요, 땅은 둘이요, 사람은 셋이다. 하늘은 하나고, 일천이 있고, 다천이 있습니다. 다천, 일천은 천자, 하늘이라고 하는데, 다천은 비, 물, 바람, 공기, 이런 천은 하늘자가 되겠죠. 땅은 이입니다. 땅은 바다와 육지입니다. 지구가 땅이니까요. 그래, 바다도 지구 안에 있잖아요. 바다도 땅입니다. 이제 오지 마십시오. 바다는 땅이 알지라. 천도 하나라고 했죠? 천이 하나입니다. 천이 하나인데 다천과 일천이 있습니다. 뭐라고? 다천과 일천. 다천. 네, 다천, 다, 나를 따. 많은 천, 많은 천, 하나천. 하나천 할 땐 천자 하나님이 오냐고. 다천이 할 때 물, 바람, 공기, 인간의 손을 거쳐 삼을 수 없는 모든 운행되는 것들을 다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과 사람, 이 삼극이 음양죽입니다. 음과 양이 조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태극의 문양이 아니고 삼태기의 문양을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그 삼태기의 문양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각형인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각형. 이 사각형. 천지 인중의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아, 조금 작용. 사각형은요? 땅입니다. 땅. 공소감도. 그럼 하늘은요? 원. 원입니다. 그 원, 강, 각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 모든 도형, 이 도형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자파를 방지하려면 이 세계를 엎치는 문양을 갖다 놓으면 전자파가 맥을 못 씁니다. 전자파가 다 들립니다. 전자파는 행파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그려주죠. 그러니까 내가 그 히라나를 가면 내주신 뇌를 넣어드릴게요. 히라나를 한번 넣어드릴게요. 그 부치도 다 들립니다. 전자파는 행파기 때문에 행파는 문양 안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평지에 살고 아래고 공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주에서 보면 우리 평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분 개미가 기어가지고 평지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개미는 열심히 개미 세계에 살고 있는 입시적인 공간을 산다만 우리는 평지에서 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 4차원의 세계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3차원 안에 4차원이죠.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 시간과 공간이 오여 있어서 거기 안에 살아있는 폭넓은 비에너지는 에너지면서 물질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늘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의 세계고, 양자 물리학의 세계가 이미 천지인의 사상의 삶을 살았던 각한 사람들의 연성에 따르겠습니다. 자꾸 너무 어렵게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재미있어요. 수준이 높으시니까.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내가 얻은 게 있어요. 이런 걸 인정해. 잠깐만요. 저 체크만 해놓으시죠. 체크요. 나중에 질문 시간이 있어요. 이거 지금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차로 말씀드려요. 예.
이때 그 기계론적인 사화관이 생태계 전체를 파괴해서 지금 4페이지입니다. 예, 4페이지.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결국은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100년 사이에 이 지구가 생성돼서 인간이 살아왔던 13,000년경, 만년경부터의 모든 삶을 100년 사이에 다 망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개발, 착취, 그 아마존 지역의 숲, 밀림을 빼내고 거기에다가 소를 놓고 지구 땅에 소가 15억 마리입니다. 소가 밟고 댕겨서 똥 오르면 그 자리는 전부 다 나뭇잎이 새나놓으면 초지가 아니고 사막입니다. 그 인간이 이 지구를 덮쳐 사람을 치면 아마존 지역 열대는 폐하고 갔습니다. 폐를 다 뽑아버립니다. 그래 자꾸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죠. 소가 먹는 사료는 사람이 먹는 어떤 양의 사료보다 뭐 7, 8개부터 10개, 15개. 그리고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다가 실질적으로 문화학자 마비토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존경스러운 것이 돼지였습니다. 왜? 자기가 광야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을 돼지가 먹고 있습니다. 돼지 지역력은 그 귀한 것이 돼지입니다. 그걸 딱 생각한 것이 뭐냐? 아, 저기 우리 저기다. 돼지를 키우고 돼지고기를 안 먹게 해야 돼.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 왜? 사람 먹는 자꾸 똑같이 먹으면서 인간의 먹는 것, 더 많이 먹어서 인간이 못 먹는 것조차도 다 먹는 것이 저 짐승이구나 해서 먹지 말아야 돼. 문화의 수수께끼입니다. 마음이 똑같이 읽어보신다. 자, 이원론적인 정의라는 결국은 당자 중심의 위기 질서를 파생시키고 이원론은 내가 인간이고 남자면 여자는 인간도 아니야. 내가 사고하면 다른 것 전부 물질이야. 그것이야. 그래서 지리하고 착취하고 부수고 미국 사람 우리에 들어서 한국 사람은 미국 정도는 미국 사람 우리나라 더 말 더 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봤습니까? 그럼 미국으로 이해 인간을 봤습니까? 미국으로는 뭡니까? 앵글로색슨족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인디안들을 죽이고 흑인을 끌어가서 천만 개씩 노예를 만드는 사람. 그 노예보다 더 인간이라고 봤던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미군이 은하를 지배해서 92개의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은하는 독립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총 한 방도 못 쏩니다. 독립국가 아니에요. 독립국가에 무슨 남한하고 군사를 주둔하고 있습니다. 저 개들만 피어났죠. 거기나 사 저들이 그거 가지고 도둑질만 계속 하잖아요, 지금. 두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말고 처음 자들이 있습니다. 엎치고 매치, 아까. 당 이름 바꾸면 그건 그런 거죠. 아버님 선생님 말씀 대로. 일제시대 식민국이 그대로 있겠는가? 있겠는가? 이게 뭐예요? 미군정 60년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일제 35년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95년 동안 전부 군사문 갖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세부적으로 군사문화가 계속 35년, 박근혜가 35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이승만 지지. 우리 정신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신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은, 뭐, 운동권 사람이 잘못돼서, 총체적으로 뭐, 그냥 못 봅니다. 문화사관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고, 군사문화 속에 얼마나 세뇌되어서 무엇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사고방식도 군사문화 세뇌되어 있어요. 남자들 보면 되는 거죠? 그것이요.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 처음으로 세뇌했던 것이 3에서 정책이잖아요. 스커트스 그분이 썼어. 무슨 사건 생기, 여나, 뭐, 금메달 갖고 가면 날아갔습니다. 하도 금메달 따는 건 내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폼 날아가버려, 큰 사건 보고. 야, 사기 가치로 날아버려. 연예인 사건 터지죠. 다들 연애하고, 뭐 이자하고, 세워지고, 뭐, 어? 프랜시스 잘 나오는, 뭐, 박시우지, 뭐, 가, 뭡니까?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빵빵 사라진 거 모르죠? 그 사건 지금 그 사건 빵빵 사라진 거. 우리 언제까지 사기를 하는 거죠? 바로, 기계론적인 사업방. 우리 그것을 바꿔. 아주 선생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 식민지 노예 인간의 짐승 정도로 밖에 안 됩니다, 권력도. 어떻게 죽일까? 돈도 아니다.
태양 우리 노력에도 빨리 오는데 우리 적신 어떻게 살까? 이미 영혼권이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 영혼이 아니고 큰 영혼 안에 이 작은 물방울 어떻게 덜까지 내가 영혼을 가진 것도 아니다. 큰 영혼 안에 덜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의 밥상을 차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딱 정해진 계획되어진 천과 끝의 사고보다는 무신무정 순환주행 비시원적 조화순행과 음양조화와 또 중인인간의 생생존멸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쓰면서 유한적으로서 영의 본별의 삶을 어떻게 유지해가고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우리를 새로 부르고 있다. 그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답게 아름이라는 말은 아름 아름은 한아름 인간같이 척도 아니라 한아름 한계입니다. 예. 그래서 너그러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너그러워져야 돼요. 아름 깨달음은 지혜입니다. 반야입니다. 반야의 측면에서 내가 깨달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깨어나면 단 한 번입니다. 그렇지. 그러나 깨달음은 끊임없이 예, 그러고 이제 오늘 뭐 동양 철학 사상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30분 동안은 지금 조금 쉬었다가.